똑똑 사랑하는 누나. 아침부터 징그럽게 하지 말고 문 닫아라. 아 좀 도와줘봐. 아 뭘? 나 이번에 학교에서 짜장 대 짬뽕 토론 대회 한단 말이야. 이것 좀 도와줘. 아 두식 중은 아직도 그런 토론 대회 하냐? 누나도 했었어? 아 뭘로? 나 때는 봉지라면 대 컵라면 함. 뭐 골랐었어? 아 몰라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 아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아 뭐야? 넌 그래서 뭘로 할 건데? 짜장? 짬뽕? 그야 아직 안 정했지. 너 얼마 있어? 어 그건 왜? 일단 각각 한 그릇씩 시켜봐. 어? 아 맛을 봐야 생생한 주장이 나올 거 아니야. 아 돈 얼마 없는데? 알았어. 잠시 후. 야 일단 먹고 생각하자. 아 뭐야 내가 짜장 선택할지 짬뽕 선택할지 정도는 먼저 정해야지. 그러니까 동생님 그건 님이 정하세요. 아 진짜? 짜장해 짜장. 왜? 겁나 맛있음. 아 짜장면 하라고. 무난하게 다들 좋아하는 걸로 가야 승산 있어. 나도 짜장면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 좀 줘봐 나도 먹게. 자 드세요. 아 뭐야 거의 다 먹었어 진짜. 아 안 먹어. 탕. 어 그럼 나야 땡큐지. 센 불에 화르락 볶은 달짝지근한 양파와 한 입 얻어 걸리면 로또라도 당첨된 듯 반가운 육즙 가득 돼지고기. 불맛 확 살린 꾸덕한 짜장 소스와 쫀득 탱글한 면발이 서로 감싸안고 내 입으로 들어오니 아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 아 다 먹지 말고 줘봐 좀. 마가렛. 아 역시 짜장면은 배신 안 해. 그럼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해. 고춧가루 뿌려 먹고 단무지 얹어 먹고 밥도 비벼 먹고. 그래 옛날부터 사람들이 보통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하지 짬뽕 먹으러 가자 하지 않잖아. 짜장면이 더 인기 많아. 아 근데 짬뽕도 만만치 않아. 짬뽕은 일단 국물부터 한 술 떠먹어주는 게 예의거든. 아 시원칼칼하다. 맞아 짬뽕도 매력 있는데. 짬뽕은 요요 이 햄을 건져 먹는 맛이거든. 아빠가 왜 술 마신 다음날 짬뽕을 찾으시는 줄 알겠네. 너 어떻게 알아? 그만큼 시원하다는 뜻이지. 어른들은 시원한 거 좋아하잖아. 아 큰일 났네. 짬뽕 측에서 이 칼칼한 국물 내세우며 공격 들어올 텐데 어쩌지? 그럴 땐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 인정합니다. 짬뽕 국물의 시원 칼칼함, 쏙쏙 골라먹는 해물의 재미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아 뭐야 그럼 우리 짜장면 측이 불리하잖아. 너넙. 일단 누구나 인정하는 상대편의 강점은 인정을 함으로써 너가 뒤에 이어갈 주장에 오히려 신뢰감이 생기는 거야. 어라? 쟤는 진솔하게 이야기하네? 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너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지. 어 그럼 뭐라고 좀 주장해볼까? 짜장면이 더 배부르다? 감칠맛 있다? 너 짬뽕은 짜장면에 비해 면이 좀 물리는 경향이 있어. 국물과 해산물에 큰 점수를 주지만 짜장면에 비해 면 쪽이 좀 약한 편이야. 그렇다고 하기에는 짬뽕면을 거의 흡입하고 있는데? 어차피 죄악의 차이니까 말 잘하는 놈이 이기는겨. 어 좋았어. 그럼 뭔가 획기적인 걸 해야겠다. 뭐? 여러 개 생각났는데 먼저 삼행시. 뭔 삼행시? 짜장면으로 운 띄워봐. 짜 짜시가 장 장에 가는 길이냐? 가는 길에 면 면식이 보거든 짬뽕보다는 짜장이 최고라 전하라. 아이 운 띄워봐. 짜 짜증나게 하지 말고 저리 가라 그냥. 장 장난하지 말고 이제 그만해라 그냥. 면 면상 확 보게 버리기 전에. 며칠 후 아,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 어머 저기 저거 뚜식이 아니야? 아이 어머 저게 무슨. 아이고 흉측해라. 아 그만해 이제. 차라리 짜장면 머리를 하고 가라. 어? 좋은데? 뭐? 아무튼 오늘 토론 이긴 거 축하하고 이긴 짜장팀에게 선생님이 짜장면 쏘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 특히 뚜식이 머리까지 바꾼 열정이 승리로 이끈 것이다. 선생님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탕탕탕슈탕탕슈 짜장면 나왔습니다. 오마이갓. 와. 저 왜 제가 지난 30년 동안 만들고 싶었던 그런 탱글탱글한 짜장면발이에요. 와우. 저 혹시 기념사진 한번 가능할까요? 우리 가게 홍보 포스터로 쓰고 싶어서요. 네? 그럼 오늘 먹은 거 돈 안 받을게요. 슈. 아, 야 축하. 나 뜻이기 모델 데뷔 축하. 아하. 이 맛들에 다들 박수 치지 않고. 아하하하. 아하하.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컵. 이것도 좀 봐주세요.